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치아를 누렇고 어둡게 변색시키는 범인, 음식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커피. 커피에 있는 그 탄닌 성분이 우리 치아를 누렇고 어둡게 변색을 시킵니다. 커피를 그렇다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커피를 드신 다음에는 꼭 맹물로 입을 헹구어 주시고요. 커피를 오랜 시간 마시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빨대를 이용하면 더 좋아요. 이런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마신 후에 세척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메리카노 대신에 라떼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있잖아요. 그 우유에 들어있는 그 카제인 성분이 치아의 변색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커피 대신에 단단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나 샐러리, 당근 이런 딱딱한 과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안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 채소잖아요. 그 치아에 붙은 음식 찌꺼기, 음식 색소를 닦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달콤한 초콜릿. 그 달콤한 초콜릿은 우리 치아의 그 미세한 구멍에 들어가서 치아를 어둡게 변색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크 초콜릿은 치아에 좋다고 하네요. 카카오 씨 안에 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이 치아 표면을 강하게 해서 치아를 얼룩지게 하고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치아에 좋은 다크 초콜릿. 초콜릿이 당길 때에는 다크 초콜릿 드세요. 세 번째, 슬퍼하지 마세요. 라면입니다. 왜 라면이냐고요? 뜨거운 국물을 먹는 동안 치아 표면은 팽창되고 그 사이로 뜨거운 그 기름기, 국물이 들어가서 착색이 돼요. 특히 그 라면에 있는 색소는요, 착색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기름기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정말 많이 누래진다고 합니다. 조금만 먹어야 되겠어요. 라면을 먹은 다음엔 꼭 물로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질 해주세요. 네 번째, 블루베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치아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자체에 있는 그 색소 때문에 치아에 착색되고 누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꼭 물로 헹구어 주세요. 다섯 번째, 레드와인. 레드와인에 있는 탄닌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치아를 착색시키고 검게 만듭니다. 그 다음, 김치찌개. 김치찌개도 라면과 같은 원리입니다. 뜨거운 기름기, 기름기 국물이죠. 돼지고기나 참치 기름이 들어있어요. 김치 자체의 색소와 기름기로 치아를 누렇고 어둡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인데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산이 강하잖아요. 산이 강한 음식은 치아를 부식시켜요. 법랑질을 부식시켜서 착색되게 합니다. 치아가 누렇게 될수 있어요. 뚝뚝 떨어지는 낙수물에 바위가 패이죠. 한 번, 두 번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먹고 별로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누래진 우리들의 치아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치아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 항상 신경 쓰는 센스 있는 여자가 됩시다. 마이너스 17살 거꾸로 가는 시계.